지원해지 여시, 지원해지 여시. 자, 앞에 닉네임을 살짝, 아니 닉네임입니다. 아이콘은 살짝 가릴게요. 크기가 안 맞아서. 이건 진짜 트윙키님도 전혀 위화감 없이 보실 수 있는 게임이라기보다 그냥 찌꾸루 괴담이라서 화면 설명이 필요가 없는. 이렇게 소리가 커 갑자기. 잠깐만요. 잠깐만요. 갑자기 또 응답이 없음이 떴어. 이거 유튜브에 올려주세요. 알겠습니다. 볼륨 조절해야 되는데 지금 볼륨 조절하는 거시깽이가 응답이 없음이 떴어요. 잠깐만요. 볼륨을 조절해야 돼. 마우스 보인다. 마우스로 여러분들 하트 한번 그려드릴게요. 라비라뷰. 라비라뷰. 예, 연하공주님 주무세요. 잘 자요. 됐다. 자, 볼륨 조절 좀 하고요. 볼륨이 너무 커. 됐다. 이 게임은 일본의 괴담을 바탕으로 하여 만든 게임입니다. 이 이야기는 제 지인에게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아, 이거는 지인에게서 들은 이야기로 만드셨다고 하네요. 이거 내가 자주 쓰던 브금인데? 초등학교 때 학교 근처에 문을 닫은 유치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유치원에는 모종의 이유로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그 모종의 이유라는 건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목을 메어 죽었다는 흔한 소문이 돈 유치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동기와 친구들 몇 명이 담력 시험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들려드릴 이야기는 지인이 겪은 그날의 이야기입니다. 일단 1인칭 시점으로 바꾸어 볼게요. 가명은 스이키로. 역시 밤이라 깜깜하구만. 이봐, 폰이나 손전등 같은 건안 가져왔겠지? 안 가져왔어. 그래, 익혜락이라고. 익혜락! 손전등이나 폰 같은 걸 들고 왔어 봐. 너무 재미없다고. 이상한 건안 나왔으면 하는데. 일단 화재의 음악실은 뒤로 미루고 다른 교실부터 둘러봐야겠지? 음악실부터 보고 나오는 건 시시하잖아. 자, 가보도록 하자고. 얘는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건 긴거 아니야, 이건 또? 딱히 이상해 보이는 책들도 없고, 그냥 애들이 볼 법한 동화책들 말고는 없구만. 딱히 낙서 같은 것도 없고 말이야. 뭐, 죽어버려, 꺼져. 이런 괴담 특유의 낙서도 적혀 있지 않고. 난 없어서 더 다행인 것 같은데. 피아노에도 특이해 보이는 건 없는걸? 뭐 신기한 게 있다면 아직 허름하지도 않다는 거? 에이씨, 다음 교실로 가자. 뭐 없어? 뭐 뒤지면, 뭐 50골드 이런 거안 주나요? 뭐 약초, 포션 이런 거 없나요? 여기 유치원이야? 유치원이 뭐 이렇게 커? 이거 무슨 뭐 무슨 아이돌 가수 뭐 태국 무대 같이 막 굉장히 와이드한데요? 해줄러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10개 선물 감사합니다. 해줄러님 고맙습니다. 10년이 가도 너를 사랑해. 고맙습니다. 시계가 멈춰있네. 평범한 건가? 그림도 있어. 여긴 가구들 위치가 달라져서 뭐 있나 봤더니 뭐 다른 것들 다 이런 건가?
이 그림 움직이진 않겠지? 뭐 역시 음악실이 아닌 것은 다 이런 건가? 시시하구만. 웬 콩이지? 굴러간다. 신경 꺼. 애가 버리고 간 콩이겠지. 스위키, 다음 교실로 가보자. 50골드 포션. 50골드 약초 하이 포션. 위 위슈 어 메리 크리스마스 앤 어 해피 뉴 이어. 자, 나가보겠습니다. 별거 없네요. 여기도 별건 없고 조용하네. 여기도 별건 없어 보여. 그냥 음악실로 가자. 음악실도 별거 없는 거 아니야? 김이 확 새네. 담력 시험이랍시고 와봤더니 유치원 되게 커요. 대학 수준인데요? 낙서도 없고 뭐야 이게. 너무 시시해. 이제 끝인가? 책상에도 별건 없어. 결국 그냥 심령스팟 이런 곳은 아니고 폐 건물일 뿐이네. 다행이야. 나는 여기 있는 걸로도 무서웠다고. 아쉽게 끝났네. 자, 그럼 가보도록 할까? 떠든 아이 귀담. 아무것도 없고요. 존킹님 어서요. 크리스마스 즐기고 오셨나요? 아무것도 발견 못해서 해피엔딩이라고요? 뭐야? 왜 그러는데? 방금까진 없었는데. 언제 저런 곳이 있었지? 지하실, 지하실입니다. 뭘까 이 수상한 지하실은? 집에 가고 싶어. 어떻게 할까? 여기까지 온 거, 폰까지 안 들고 올 정도로 포장을 했는데. 조금 이상하지 않아? 이런 짓은 하지 말자. 아니야, 이것도 모처럼 잡을 수 없는 좋은 기회야. 밑에 한번 내려가 보지 않을래? 아니야, 역시 들어가지 말자. 정말로 위험해질 수도 있어. 찬성, 이건 도를 넘은 짓 같아. 뭐가 있을지도 모르고. 얼른 가자. 피곤해. 어? 무슨 일이야? 저기. 사람 얼굴인데, 도망쳐!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그때 스위키는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어젯밤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죠. 당연히도 아이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모든 반을 다 둘러볼 때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진짜 밖에 있었던 건, 그건 진짜였어.
아니 뭐가 진짜야. 아무리 시시해도 이야기 지어내면 안 되지. 그래도 굴러다니는 머리라 야, 가까이서 보면 꽤 재밌겠네. 그럼 한번 다녀와 보든가. 그럼 내가 가보도록 하지. 뭐야, 저 위에 있는 건 선생님이에요? 선생님도 지금 같이 듣고 있는 거야? 밤은 위험하니까 낮에 한번 들러볼게. 좋아. 박신혜님의 이상한 경험, 약간 그거 비슷하겠네요. 약간 느낌이 살짝 비슷한 것 같기도 하다. 어땠어? 아, 제 학생 1위였어? 아, 제가 학생 1위였어. 난 선생님인 줄 알았어. 아무것도 없던데? 그럼 우리는 도대체 뭘 본 거야? 귀신이 고칼로리시구만. 뭐 어떻게 된 거지? 그 머리는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거야? 아, 너희가 말해준 것과 다른 게 하나 있었어. 지하로 내려가던 계단 없던데? 그리고 지금까지 알 수 없었던 건 같이 갔던 다섯 명의 친구 중에 계단을 발견했을 때 밑에 한번 내려가 보지 않을래? 라고 말했던 것이 누구였는지 아직도 알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서로 자기가 말한 게 아니라면서. 끝났습니다. 응? 엔드? 어? 끝 아닌가? 끝 아닌가 봐. 뭐야, 끝이잖아. 진짜 짜증나게 엔드 하고 또 눌렀더니 물음표 뜨길래 엔드 하길래 난 또 뭐 있는 줄 알았더니 끝이었어. 함정이다 이놈들아.